우리가 보고 있는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부분은 1장부터 6장입니다. 주요 인물은 수룹바벨이고요. 내용은 수룹바벨의 주도하에 제1차 포로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7장부터 10장인데요. 주요 인물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주도하에 제2차 포로귀환과 신앙개혁 운동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 7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0절에서는 제2차 포로 귀환을 인도하는 에스라에 관해서, 에스라가 누구인가, 에스라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1절부터 26절까지는 에스라에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그 조서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27절, 28절에서는 아주 짧게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7장은 2일 후에라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는 이 6장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또 봉헌되었던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봉헌된 그 후에 일어난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의 사건은 바사 제국의 네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 있었던 그런 사건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이 본문인 7장에서는 여섯 번째 왕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대 왕은 다리오였고요. 6대 왕은 아닥사스다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빠진 왕이 있죠. 5대 왕. 다섯 번째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금방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에스더서에서 나온 왕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에스더를 새로운 그런 왕으로 삼은 그런 왕입니다. 실제로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거의 60년간의 그런 갭이 있었고, 그 사이에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악한 자들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유대인들이 승리하게 된 그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차 포로 귀환의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에 보면 제2차 귀환을 주도한 에스라에 대한 그런 설명이 나옵니다. 그의 족보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인들은 어떤 주요 인물을 소개할 때 통상적으로 그의 조상들에 관한 이름이, 이 족보가 항상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특별히 이 조상의 이름을 들으면 이 소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감을 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족보를, 에스라의 족보를 읽었는데요. 이 에스라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읽으면서 몇 사람이나 익숙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몇 개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2절에 보면 사독의 오대손이요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2절과 5절에 나오는 이 사독과 아론 이름만 보아도 우리가 이 에스라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어디 출신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론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언급된 이 족보는 에스라가 제사장 집안 사람, 그리고 아론의 가문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아론의 가문에 속해 있다라는 것은 그가 율법에 정통한 그런 사람이었고 성전 제사 제도에 익숙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을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세우셨던 것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그런 뜻이 있으셨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가 포로에서 성전 중심의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야 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에 율법과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졌던 에스라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끄시고 준비시키시고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계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그리고 기도와 헌신으로 주님의 교회를 힘을 다해서 섬기고 계신 여러분들이 팬데믹이 지나가고 있는 이때에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제2차 포로 귀환을 위해 준비시키셨던 에스라와 우리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6절에 가보면 6절에서는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다고 하면서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록은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정통한 율법학자였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는 것을 보면 에스라는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중요한 그런 직책을 맡고 있었으면서 왕에게 상당한 신임을 받은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러한 왕에게 페이버를 입은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된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제2차 귀환에 어떤 사람들이 에스라와 함께 왔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느디님 사람들은 8장에 가보니까요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을 말합니다. 이렇게 에스라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8장 1절부터 14절에 가보면 1773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1773명이라는 이 숫자는 장정들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자와 아이들까지 생각해 보면 아마도 7,000명에서 9,000명 정도는 되었을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니까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제7년 BC 458년입니다. BC 458년에 포로민들과 첫째 달 초하로부터 다섯째 달 초하루까지 4개월에 걸친 여정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행한 이 바벨론부터 예루살렘의 거리는 약 1,500km 정도였습니다. 935마일 정도가 되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한 플로리다 정도, 그죠? 되는 상당히 먼 그런 거리입니다. 4개월에 걸쳐서 그들은 바벨론부터 출발해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 9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으로 인해서 자신의 일행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도 똑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에스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에 손길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 일행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여행하는 장면은 과거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여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부족함 없이 선한 손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에스라로 하여금 이끌게 하신 제2차 귀환의 여정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셨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우리에게 굉장한 그런 확신을 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여정도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리고 정확하게 세밀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는지를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10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그런 접속사가 붙여져 있습니다. 에스라가 귀환한 것은 바벨론에서 보다 더 높은 그런 지위를 차지하거나 더 편안하고 더 자유로운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유대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은 말씀을 성실하게 행했던 에스라는 이제 그것을 말씀이 정말로 필요한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가 돌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라의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얼마나 자주 생각하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무엇을 위해서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에 대해서 설명한 후에 이제 본문의 두 번째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11절부터 26절까지에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유대 백성들의 제2차 포로 귀환 때에 에스라에게 내린 그런 조서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으로 바벨론에서 에스라를 신임했던 이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라와 귀환하는 이 백성들에게 많은 힘과 도움을 주는 그런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를 내리는 가운데 에스라를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보면 학자 겸 제사장. 이렇게 왕이 조서를 언급한 학자와 제사장이라는 이 타이틀은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칠 수 있고 백성들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certificate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license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에스라를 학자 겸 제사장이라고 인정해 주면서 이러한 신분으로 예루살렘으로 파견한 것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이렇게 에스라의 공적 위치를 언급해 준 후에 조서에 첫 번째로 13절에 가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에스라와 함께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도 에스라가 강조되죠.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신임하는 에스라와 함께 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아닥사스다 왕은 조서 가운데 성전 제사 제도의 회복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것이라고 얼마든지 지원하겠다고 15장 15절부터 23절 사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라고 했고요. 16절에서는 그들의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쁘게 드릴 예물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18절에서는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좋게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쓰라고 했습니다. 20절에서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가져다가 드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이제 모든 창고지기들에게 에스라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행하라라는 조서까지 이 왕이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성전과 제사와 선한 일에 얼마든지 필요한 물질을 사용하라는 조서를 에스라에게 내려준 것입니다. 특별히 은과 금을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라는 말은 이방인의 왕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떻게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성도는 주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투자하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것이 꼭 필요하고 유익한 것인가를 살펴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점검해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사용할 때에는 인색하지 않고 넉넉하게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셋째로 이 왕의 조서 가운데는 24절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에 대한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면제해 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보통 이 제사장들에게만 주었던 면세의 혜택을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것입니다. 넷째로 왕의 조서 안에는 에스라에게 팔레스타인 지방의 행정관과 사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라는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권한은 에스라가 종교적 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법에 있어서도 실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해서 처벌하는 그런 권한도 에스라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행정 책임자로서의 권세를 왕으로부터 부여받았다라는 그런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이렇게 많은 특권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에게 이방인 왕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라에게 왕이 내린 조서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통치하는 가운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에스라가 이러한 왕의 조서와 권한이 없는 그런 상태로 예루살렘에 왔다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관리들과 이방 문화에 섞여 있는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개혁하기가 무척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에스라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지 설명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데만 몇 년이 걸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에스라는 건너뛸 수 있었고 본격적으로 성전 제사 제도와 제도의 회복과 신앙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특권과 위치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떠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높여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시기 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일이 무슨 일일까 찾아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또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를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특권을 주셨는지 또 어떠한 은사를 주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나는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시면서 잘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더욱더 열심을 내시고 또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힘을 내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낭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본문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 27절, 28절에서는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얻어. 에스라는 먼저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이어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전을 예배와 가르침을 통해서 아름답게 하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에스라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셨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의 끝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자기 위에 있으므로 자신이 힘을 얻어서 우두머리들과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찬양 가운데 제2차 바벨론 포로 기한이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서 나왔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이방의 역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고백 속에도 이러한 깊이가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어떠한 것을 놓고 감사하는 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좋은 그런 찬양의 고백 그리고 더 성숙한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 이 토기장이와 진흙의 예를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그런 예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은 항상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딱딱하고 굳어있는 그런 진흙이 아니라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진흙으로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드시든지 좋고 부드러운 진흙이 되어서 주인이 원하시는 용도에 주인의 이름을 위해서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준비된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도들로 준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항상 준비되어져야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가장 형통하고 성공하는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셔서 불러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체험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준비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때 기뻐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고 너무나도 쉬운 것 같고 반복해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쉽게 놓치기 쉬운 우리가 쉽게 놓치고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겸손한 가운데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는 성도가 어려울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고 일들이 잘 되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을 때 그 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큰 도움이 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에 반응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이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며 그 소망 가운데 그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